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이제 결사죠. HLB 테라피틱스가 자 FDA 임상 3상 신청 소식이 또 이제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이제 기사들을 계속 한번 봐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선물 관련되는 부분이 급반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S&P 500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가장 이제 저가를 지금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일단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1.53%,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1.02%, S&P 같은 경우는 1.27%,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1.49%가 일단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이제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끝날 쯤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한 4.25나 4.5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어떤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사들 보시면 이제 선물 지수가 좀 반등한다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가 한참 좋았을 때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기타 성장주 투자를 해서 많이 좀 각광을 받았던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달러 관련된 어떤 강세가 연준의 어떤 이제 전략이었던 변할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변하지 않을까. 달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캐시우드의 이제 아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기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30% 고가 대비 좀 빠졌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 베어마켓 관련되는 부분이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제 리바운딩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단 대부분 기사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결사 관련되는 이제 지수입니다. 그 기사입니다만, 지금 뭐 10월달 이후 연말까지 계속된 어떤 이제 관련 모멘텀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테라피틱스는 과거에 이제 G3BNT 당시에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좀 국내에서는 그 당시에 좀 이제 드문 어떤 흐름이었죠. 자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뭐 개발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보통 이제 빅파마들이 좀 하는 NRDO 어떤 모델들을 차용을 해서 이 중소업체다 보니까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치매라든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경쟁 심한 부분들을 가져오기 힘들고 희귀질환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안질환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가져와서 또 미국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개발사들과 이 지분을 좀 이제 교환하면서 한 파이프당 하나의 어떤 개발사를 두면서 안전장치를 두면서 이제 개발을 하다가 이제 이 HLB 쪽으로 이제 900억 정도로 인수가 되면서 임상 자금의 확보를 통해서 이제 올해 본격적인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이 안구 쪽에 이제 안구 건조증도 있고,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이제 오늘 나왔던 신경 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에는 이 티로신 베타 4 관련되는 성분이 이제 적응증은 다릅니다만 이걸 가지고서 치료를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 외에 이제 수포성 표피박리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모세포종이라든지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희귀질환하고 안구질환 요쪽에 좀 특화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가 미국에서 눈질환 관련된 치료제 임상을 추진한다. 새로 이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이그 미국 뉴저지 가면 이제 리젠트리라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리젠 RX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제 지분 투자를 같이 해서 리젠트리를 이제 뉴저지 쪽에 이제 만들어서 2015년도에 이제 임상 3상을 신청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이제 첫 번째를 진행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달인가요? 이제 미국 그 안과 학회에서 1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3상 그 임상에서 이 각막 상처 완치 결과가 이 한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제 완치 효과가 좋게 나왔죠. 근데 이제 FDA가 특이한 것은 이제 안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삼상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심톤, 사인 이렇게 있어가지고 객관적, 주관적인 효과들을 거듭 이제 검증을 해서 이제 승인을 하는 어떤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신경 영양성 각막, 요것도 희귀 질환인데 미국 내에서는 이제 뭐 환자가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3상 임상을 FDA 신청했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뭐 6월 달에 이제 3상 준비를 한다는 이제 기사는 나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제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임상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기간들은 이제 4주 정도 해서 이제 치료하는데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제 동시에 이 CN 이제 2, 3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한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삼상은 이제 긍정적 결과가 나왔던 이제 삼상 첫 번째 임상에서의 어떤 결과를 기반으로 설계되는데 이번에는 환자가 70명이니까 처음에 한 16명인가요? 그거보다는 지금 많이 이제 확장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4주 동안에 임상약과 위약을 이제 투여해서 각막 상처의 완치 비율, 요게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기간을 모집하고 있고 11월 달에 이제 첫 번째 투약을 들어간다는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요. 신경 영양성 각막염, 이 각막염이라는 게 이제 말로만 하기 힘드니까 제가 눈 구조를 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인터넷상에서 이 눈의 구조가 있으면 맨 앞에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이제 각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하고 눈 구조가 비슷한데 카메라에는 각막과 같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각막이 이제 일단 유리창 같은 거죠. 그래서 외부의 빛이 이제 몸 쪽으로 들어올 때 제일 첫 번째 이제 지나가는 이제 관문과 같은 게 이제 각막이죠. 이 각막이 이제 있어서 뒤에 있는 이제 수정체라든지 망막을 뭐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이 각막을 좀 이렇게 이제 깎아가지고 난시나 근시 이제 뭐 라섹이나 라섹 수술도 요런 형태로 이제 한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볼로그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막이. 그래서 이 당뇨라든지 뭐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신경영양성 이제 각막염이 이제 걸리고 일종의 이제 뭐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되면 각막에 이제 그 상피세포가 이제 재생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얇아지면서 나중에는 심한 경우에는 이 천공까지 이제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 이 궤양이 생기면서 심한 경우는 이제 천공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DA에서 이제 승인 받은 게 그림 보면 요겁니다. 이 옥서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탈리아 이제 제약사 이제 여기 보면 돈페라고 되어 있거든요. 돈페사의 이제 옥서베이터가 FDA에서 승인 받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치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 보관이 필요, 이걸 이제 옥서베이터라는 걸 이렇게 눈에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것도 예, 한 방울씩 뭐 이렇게 떨어뜨린다. 이 두 시간마다 8주 동안에 하는 건데 굉장히 치료비가 비싸고 냉장 보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투약 준비 과정도 좀 복잡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RGN 요구 관련되는 이제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점안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점안제 이제 눈에 이렇게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동일한 어떤 사용과 보관이 간단하다. 그래서 치료 기간도 옥서베이트가 8주인데 여기는 4주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어떤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만큼 임상 소요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시켜서 미국에서는 2024년도, 유럽에서는 2025년도까지 임상 완료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신청할 어떤 계획이다. 보통 이제 임상 3상
그 첫 번째 임상할 때도 이런 어떤 신청했을 때 G3BNT일 때 이런 어떤 기사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시간에 이제 그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재료로 좀 상승을 좀 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좀 더 다른 어떤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옥스베이트를 하게 되면 한 달 약가가 무려 7,7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8주 동안 이제 치료했을 때는 이제 두 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1억대가 넘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 단백질인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제조업 단백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이, 그, RGN 요구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경제성으로도 좀 차별화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일회용 어떤, 점안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비용상의 어떤 이제 경제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시어 2-3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할 때 상당히 이제 11월 달에 이제 투약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이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8월 달만 하더라도 바이오주드룩이 하반기에 뭐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러다가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다시 꼬꾸라지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의 이 간암 삼상 관련되는 어떤 부분의 어떤 그 신약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좀 반등을 좀 할 때 이 흐름들의 좀 기대를 여전히 좀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이제 주가 흐름으로 어떻게 좀 반영하느냐. 결국 이제 최종적인 어떤 성인까지는 많은 분들이 뭐 질문을 하시는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그리고 빨라도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어떤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떤 이 기대감을 바짝 이제 올려가지고 주가가 유지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 학회 발표 이후에 추석 이후에 이제 오히려 그 고가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밑단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습니다만 이 허가의 이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관점들이 일단은 기본 베이스였고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 때 10월 달에 이제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뭐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프리엔디 신청 중순 그리고 이제 이미노믹의 이제 그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탑라인 결과가 이것도 이제 빠르면 이제 10월 중순 전에 이제 발표가 예상돼 있고 유증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도 이런 어떤 일정들에 일단 영향이 또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 시장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강보합세 흐름으로 마쳤고 시간에서는 한 1% 올랐거든요. 그래서 42,000원대였던 지지 흐름에서 좁은 흐름으로 등락을 지금 일주 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대로 어떤 시세가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45,000원 위로 올라가야 5만원대 어떤 라인들의 어떤 회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흐름들을 계속 이제, 시장에서 그 영향을 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수급에서 보게 되면 계속 이제 추석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하고 연관되는 어떤 장중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기관들은 일단 3일 연속으로 일단 들어온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흐름에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지난주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떨어졌습니다만 이 프로그램하고 연계되어 있는 어떤 현물 부분에서는 영향을 계속 이제 일단 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이제 거래량도 좀 줄고 있는 ADX 지표 자체도 추세의 어떤 강도는 좀 약해져 있는 어떤 하락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가격 조정 여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추세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라인이 45,000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제 안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42,000원 빨리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000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요게 이제 또 보면 이제 21선 부근에 좀 놓여져 있죠. 요 흐름을 언제쯤 회복하느냐가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오는지가 일단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중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럼에도 이제 뭐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한 7전대 초반에서 양봉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가 시간에 한 2%니까 요 흐름들이 테라피틱스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이제 2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이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흐름들이 계열사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HLB도 영향을 받으니까 이 흐름들이 이제 내일 장에서는 어떤 식의 좀 반등 흐름 나오는지를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